더라고요. 네. 네. 어, 이거는 진짜 아니다. 그래서 시작을 이제 한 게 일이 많이 커졌죠. 공해 누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. 역사사! 만세! 강혜수 씨. 아! 인형이에요. 제가 오늘 지상파 토크쇼가 처음이라서 지상파. 오랜만이에요. 근데 제가 케이블에서 저기 계신 이택 씨랑 같이 프로그램을 또 했었거든요. 일을 한 거예요. 일을 한 거예요. 손톱으로 일한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좀 알고 지내긴 했는데 가끔씩 이택 씨가 핸드폰 번호가 바뀔 때마다 문자가 와요. 번호를 또 왜 가르쳐 줬어요, 이택 씨한테? 문자 받아요. 오빠가 뭐 문자 이런 식으로 오세요. 다솜아 오늘 추운데 옷 잘 챙겨 입어야 돼. 예솔 씨는 어떤 문자 받아보시나 있지? 아, 며칠 전에 네. 예솔님 잘 지내세요?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. 예솔님 잘 지내세요? 누구세요? 이랬더니 저 특오빠예요 이런 거예요. 누구세요? 문자가 왔어요. 새벽 3시요. 새벽 3시? 야, 저 완전 3분에. 아니, 그리고 진정하시고요.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. 어, 그럼요. 아, 왜 이러지? 나한테 관심 있나? 아니, 처음에 보낼 수 있지. 이랬어요. 근데 딱 이렇게 보니까 저희 멤버 소유 언니한테도 그렇게 문자가 왔고. 똑같이. 똑같이. 아, 약간 다르게.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대. 막 약간 보라 언니한테는 비 오니까 우산 챙겨. 뭐. 아. 여러분 진짜 안 놀라셨으면 좋겠어요. 원래 이런 눈이야. 진짜. 이게 경험이 있는 분, 그러니까 지현 씨가 볼 때는 3, 4시에 남자 아이돌이 여성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일단 술을 마신 것 같고요. 술을 마셨어요? 네. 그다음에 너무너무 외로우신 것 같아요.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. 그냥 외롭다. 이도 저도 해도 맨날 안 되니까. 맨날 하는 거 같아요. 여기서 뭐 하는 거야, 여기서. 제가 연락을 한 거는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. 네. 중국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연락처를 쭉 봐요. 기억부터 봐서. 기억부터. 그래서 제가 기억부터 희역까지 다 보내요.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부터 희극까지의 네. 여성에게는 다 보내겠죠. 예. 분명히 시옷에는 신동엽 씨도 있을 텐데. 그렇죠. 아니, 혹시 지금 예. 아니 정규리 씨는 저번에 전화 오는 거 딱 봤는데 저장이 받지마 2로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미 걸그룹들 사이에서는 특오빠는 유명하구나. 네, 아니네 오빠 특오빠를 조심해라 약간 이런 조심해라.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연락이 와요. 정말? 다솜이 형 먼저 연락한 적 있어요? 한 번도. 예솔 씨는요? 그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예전에 소방차 이상원 씨. 소방차 이상원 씨. 예. 이상원 씨 TV 보시다 깜짝 놀랐어요. 예. 또 본인 얘기 좀 좋아요. 예. 아, 그리고 또 쭉 뭐 전진. 진짜. 근데 저희 세대 때는 네. 사실은 저희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었잖아요. 예. 근데 지금은 정말 아줌마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. 예. 그림도 막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막 누워서 막 자는 그림. 네. 그렇죠. 맞아. 가끔 후배들이 막 놀려요. 선배님 그런 것도 해요? 뭐 그런 그림도 보내요? 막 그래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기회에 많은 자기 마음을 서로 좀 공유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너무 많이 공유하니까. 너무 많이 공유하니까. 진짜 잘 챙겨주세요. 음악 방송에서 만나면은 밥 못 먹었다 그러면은 도시락도 와가지고 와서 챙겨주고 먹으라고. 아니 그 뭐 멤버들 다 같이 먹는 도시락을 그렇게. 아니 많으니까. 네. 저번에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제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. 정말로 그래가지고. 형 어디 갔어? 그러니까 쓱 나가더라고요. 그때. 유소 씨 말판에 산신령과
임일규라고.